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 주를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토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허물을 덮으시고 오직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진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찬송과 예물을 영광 중에 받으신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 좀 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이 4부 예배 시간이 그 시간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이제 점심들을 다 하시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노곤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몸이 예배를 기억해 인사하십시다.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지만은, 많은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작년 말쯤 중단되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4장쯤에 마쳤습니다. 이유는 지루하거나 딱 절반이라서가 아니라 14장까지 일부입니다. 일부의 주된 내용은 어떻게 복음이 전 유럽에 포맷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제 후반부인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기초된 교회 지역마다 어떻게 신학적으로 교회가 이제 내용을 갖춰가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굵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현장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땅에 퍼져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이면서 지금까지도 이 안디옥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역동성과 생명력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들라면 첫째는 생명력이 있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리워졌던 그런 별명이 처음으로 생겼던 대상입니다. 대단하죠. 게다가 더 중요한 분기점은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으로서 구성된 첫 교회로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 몇 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인데 안디옥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뜨거워졌던 수많은 그 흐름들을 보면 일관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3단계로 항상 일정하게 흘러가는데 첫 번째가 복음이 심어지고 전해질 때 핍박이 일어나요. 첫 번째 시기가 핍박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복음이 던져지는 곳마다 비껴갔던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그 시기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기독교 역사도 이 패턴을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핍박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핍박기에는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이단이 바로하지 않습니다. 다 옹골차게 똘똘 교회가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최고로 성결하고 강력했던 시기를 꼽자면 복음이 들어와서 이후 50년간입니다. 공산치하를 겪고 일제 강점기를 겪어내면서 한국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두 번째 오는 패턴이 부흥기를 맞이하게 돼요. 한국교회도 일관되게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경제 발전과 잘 살아보자라는 국가적 명제와 맞물려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성기를 맞은 거예요. 이때가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똑같아요. 부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기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이단이 일어나고 이질적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질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 세 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 분열과 분쟁이 벌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도 결국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가 비껴가지 않았던 이 패턴을 안디옥 교회도 지금 지독스럽게 겪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보고가 들어왔는가 하면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 말도 안 되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정통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문제를 이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개, 돼지, 소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믿을 사람이 거의 없었죠. 에이, 소문이겠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래? 근데 소문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럼 확인하러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성경 지도자들이 검증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대목이 오늘 15장이에요.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와서 보니까 사실이에요. 충격적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플러스 알파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니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목도한 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가리킨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려면 바로 우리 민족이 전부 행했던 그 할례를 여러분들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과 은혜로만 받는다고 알고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교인들은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 어쩐지 그 바울 그분 말도 어눌하고 머리털도 좀 숫자가 적은 데다가 말하는 게 더듬더듬하고 좀 의심쩍더라니. 안전한 게 좋으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본부교회에서 와서 가르치는데 헛소리 하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 말이 좀 안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자. 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광경을 앞서 도착해서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공을 세우고
가르쳤던 사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분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르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자, 이 양자 사이 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플러스 알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한 신학 논쟁이 붙은 겁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에게 갔겠어요? 성도들에게 간 겁니다. 누구 말에 장단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구원과 진리 문제를 다수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을 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2절부터 읽을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앞을 보세요. 자,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게 다수결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여기 대표 몇 사람, 지도자 몇 사람이 본부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갖고 오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몇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 본부교회로 가서 검증을 받도록 파송이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단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은 일들이 많지만 교단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개교회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공인 상위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으면 뭐 엉뚱한 소리를 가리켜도 성도들이 입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니까 신기한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기초를 잘못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는 충현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실지. 또 최근까지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회입니다. 시골교회 주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방의 모든 교회들 주보마다 우리 교회는 서울의 3.1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회입니다 라고 검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위 본부교회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자, 그들이 보냄을 받아 왔어요.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 마땅하다. 자, 이제 앞을 잠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뭐 별로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본부교회에 와서 그 안건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지도자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중에 예수 믿는 바리새파 출신 하나가 일어나더니 듣고 보니까 그 유대인들 가르치는 게 맞네. 아무리면 성령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할례를 그들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그들 가르치는 게 맞네. 이게 불을 끌어왔는데 불을 더 질러요. 더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번졌던 불씨가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더 확전이 된 겁니다. 자, 6절 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이 우리 기독교회 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원이 도대체 플러스 알파가 맞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학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논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논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드디어 이제 배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성불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막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다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슬며시 입을 엽니다. 이 베드로가 변하긴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제일 먼저 일어났을 텐데 다 떠드는 거 듣고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도 퇴장할 즈음 나이가 되어서 이제 무르익은 거죠.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여러분들처럼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데 제 편견이 어디서 무너진지 아십니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제 편견도 무너졌습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없게 하시오?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쉬어갈 겸 세상적인 단어 개념으로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죠. 불신. 세상적 개념으로는 이 짝이 맞아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 자막을 통해 한번, 자, 서비스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자막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내 안에서 생산이 되고 만들어진 겁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이거 똑똑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내가 생성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믿음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자랑이에요. 행위 곧 자랑이에요. 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 개념은 자랑입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차별을 무너뜨렸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선민이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열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내 행위가 근거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마십시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눈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집혀졌던 이 구원의 문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예루살렘 교회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일단락 맺는 듯 보였습니다. 종지부가 찍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가만히 뜸을 들이고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사도 한 사람이 일어나요. 13절 누가 일어났냐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야고보에 대해 소개를 좀 할게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입니다.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결정에 대해서. 근데 야고보가 그때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하였으므로 이 시몬은 방금 발언한 베드로를 두고 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앞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전부 맞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한 발언의 요지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이 증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이 예루살렘 교회 마지막 지도자인 내 개인 소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발언을 막 끝낸 베드로의 개인 소견도 아닙니다. 이 소견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마지막 최종 이 신학의 권위를 무슨 권위를 가지고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책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최종적 권위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결국은 그 구원이라는 대신학의 주제의 논란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종지부를 찍고 있어요.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여지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오늘 성경 참 쉽게 넘어갈 텐데 제가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이 흐름을 어렵게 만들어요.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20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앞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잘 나갔어요.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잘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딱 결론까지 맺어주고는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도로함이 파불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 시컷 할례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래 놓고는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키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키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한 군데를, 20절 한 군데를 정확히 좀 보십시다. 20절 다시. 다만 우상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입니까? 다시. 우상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입니까? 이제 앞을 보세요. 확실하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안 해요? 다시. 반응을 좀 합시다. 성도들에게는 우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여기 부처를 갖다 놔도 그건 우리에게 우상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나의 구주이시며 아버지신 걸 우린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상은 누구에게만 우상입니까? 그걸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더 이상 우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상이 아니라 우상에 더러운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장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먼저 어디에 들여졌던 고기입니까? 그렇죠. 우상 제단에 들여졌다가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일단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일부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먹을 수 없어, 안 먹어, 이러고 별나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들,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여기서는 우상의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죠. 왜? 우리에겐 우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지식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원받는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편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온전히 구속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원리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주일날이 됐는데 이제 당회실에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간사님이 똑똑 노크를 하시더니 접시에 뻘건 떡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웬 떡이에요? 예, 목사님, 그 오늘 옆집 가게가 오픈했는데 방금 굿하고 옆집 이우재라고 돌린 떡인데 이거 드시겠어요? 아니, 마침 배고픈데 잘 됐네요.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굿 끝낸 고사떡을 갖다 놓고 장로님들하고,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어. 먹었어요? 근데 문이 삐끔히 열려있는 그 틈새로 이 전 과정을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봤어요.
오마나 세상에 뭐 이런 회교한 교회가 다 있냐? 아니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라는 인간이 방금 굿 끝내고 돌린 고사떡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장로인들하고 기도를 하고 저걸 먹어 이런 날라리 교회는 난 못 다닌다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그 이야기를 제가 어쩌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삶에 적용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적용의 문제죠. 자, 즉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재물을 얘기합니다. 또 음행과,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폴레이오라는 말을 썼는데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음행과 폴레이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목매어 죽인 것은, 자, 목을 매서 죽이면 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피가 안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피째로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같은 얘기예요. 자, 그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걸 마음대로 나는 이제 자유하니까 할 수 있어 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신앙이 약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걸려 넘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 이 모든 원리가 나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약한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약한 자나 믿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담배 피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담배 피면? 에? 상관없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담배 피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구원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담배 피면.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담배가 성도냐 아니냐에 상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마에. 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담배 피면, 야, 너 뭐 교인이 돼도 담배를 피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걸린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키지 말든지. 에?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알고 돌아가면 안 돼요. 아, 안 들키고 패야 되겠구나. 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피지 말라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여러분, 담배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콧구멍을 여기다 뚫어놨지. 콧구멍을 왜 아래로 뚫었을까요? 에? 굴뚝이 위로 뚫리게 돼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담배는 구원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막을 보세요. 서비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종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하는 종으로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한 얘기는 구원의 근거로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이라면 약한 자 쪽의 삶의 원리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굵은 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원리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라면 이 원리가 평생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종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김수희가 불른 멍에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평생 이 길을 즐거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원리가, 이 순종이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 일상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찬양합시다. 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 죽으심을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주님 알미라.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서신체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의 기준에서 사랑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 진리와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약한 자들을 향해서 오셨던 주님처럼 통영으로, 장흥으로, 목포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